돌리고 뽑으면 끝. 설탕 대신 연유를 섞어도 좋고요. 냉동실에서 너무 오랫동안 얼리지는 마세요. 부수기 어려워요. 망고는 겉면은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깔끔하게 쏙 빠져요. 망고 갈비뼈라고 하죠. 이 부분은 칼집을 쏙쏙쏙 내준 다음에 살살살 돌려주면 잘 빠지거든요. 망고 그 갈비뼈도 빼서 손질해 주세요. 속이 뽕 뚫린 망고에 얼린 우유 곱게 부순 다음에 넣고, 망고 다진 거 있죠? 그것도 넣고 다시 얼린 우유 넣고, 이렇게 하면 정말 손에 묻지 않고 퍼먹을 수 있는 맛있는 망고 빙수가 되거든요. 쉽죠? 마지막으로 연유 뿌려서 맛있게 드세요. 아, 연유 뿌릴 때 조심하세요. 흘릴 수 있어요.